이제 전 세계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국내에서도 FTX 거래소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고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FTX 같은 경우는 모르면 투자 못하는 거래소고, 네. 모르면 투자 못하는 코인이 FTT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투자를 오래 하셨던, 일단 뭐 약간 보통 고인물이라고 네. 하죠. 그런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네. 테라 사태도 보면은 사실 그때 테라가 무너졌을 때 총, 그러니까 테라 토큰이랑 UST 토큰이랑 루나 토큰이랑 네. 시총 합치면 한 60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60조면은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랑 카카오가 동시에 무너진 거랑 똑같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원화 채굴이라고. 네네네. 지금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원화로 네. 원화 채굴이라고 하는데. 네, 잠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네, 그렇게 네.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솔라나의 거의 이제 뒷배처럼 네. 작용을 했었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약속했었는데 그런 투자들이 일거에 다 끊겼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개발 자금이 없어진 거예요. 네. 개발 자금이 없을 때의 문제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프로젝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전체가 네.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개발 계속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 네.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더 좋은 해결력을 가진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그런 코인들은 훨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가치가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앙화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중앙화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ICT 과학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요, FTX 사태의 처음 이제 시작, 그다음에 어떻게 좀 이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FTX 사태의 원인이 어떻게 됐고, 또 그 거래소가 가졌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FTX 사태 이후에 시장의 상황, 뭐 지금 이제 FTX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 이제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요, FTX 사태의 현주소와 간단하게 또 FTX 사태가 일으키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FTX 사태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지금 아직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국내에서도 FTX 거래소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고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예.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FTX 같은 경우는 모르면 투자 못하는 거래소고 네. 모르면 투자 못하는 코인이 FTT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투자를 오래 하셨던, 일단 뭐 약간 보통 고인물이라고 네. 하죠. 그런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내 투자자가 어느 정도 뭐 됐는지는 아직까지 뭐 좀 분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은 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돈을 맡겼는데 네.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시밀러 앱이라는 그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FTX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본이랑 한국이 6점 몇 퍼센트 정도로 1위를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제 단순 적용을 하게 되면 10만 명에서 6% 네네. 좀 넘는 거니까 네네. 한 7천 명 정도가 네네.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만저만한 사람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네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계인데요. 사실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7천 명의 사람이 네. 얼마씩 맡겼는지를 알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손해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객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TX라는 거래소가 아무나 네.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접근하기 쉬운 거래소는 아니었죠. 예.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아는 네. 사람이 네네.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그거를 FTX 거래소로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좀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네. 이런 걸 거래를 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객단가가 높을 것 같고 네네. 숫자는 만 명 이하 정도가 되더라도 아마 피해 금액은 네, 굉장히 높은 예. 수준일 것이다. 대표님께서 이제 좀 그렇게 봐주셨고요. 일단은 사실 5월에 그 테라 사태가 좀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크립토 씬 안에서는 그렇죠. 큰 사건이었는데 그 테라 사태와 좀 비교하면 이번 FTX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을 갖고 있을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 그냥 이 시청자분들 뉴스원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 시청자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중에 크립토 투자자는 많지 않을 걸로 네네.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네. 손해를 본 사람들 자체가 크립토를 좀 잘 아는 사람에 이제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네네. 테라 사태도 보면은 사실 그때 테라가 무너졌을 때 총 그러니까 테라 토큰이랑 UST 토큰이랑 루나 토큰이랑 네. 시총 합치면 한 60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60조면은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랑 카카오가 동시에 무너진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냥 언론에서만 막 떠들썩하고 네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피해보신 분도 많고 그걸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막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크립토를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매스 어덥션 이런 대중화가 되었다고 하면 네네. 또 그때는 피해가 굉장히 컸겠지만 사실 이제 FTX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일이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더 사람들이 광범위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이게 뭐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제 뭐 다른 미증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숫자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사실 가상자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은 또 공격적인 투자를 또 많이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본인의 자산 대비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넣는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좀 소수라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걱정이 네. 되고 저도 이제 업계인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랑 비슷해요. 아, 이거 약간 제가 역사 덕후라서. 네. 2차 세계대전 전에, 네. 이 소련에서 스탈린이 네. 그 고급 장교들을 다 숙청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네. 한참 소련이 이제 전쟁 초기에 되게 빌빌거렸어요. 왜냐면 나가면 이제 장교들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다 죽여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네. 잘 알고 그러니까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고 이제 네. 어떤 필요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네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를 많이 봤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네. 무슨 법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지 네.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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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그런 활발한 논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크립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중요한데 이번 사태, 그러니까 5월의 테라 사태, 지금 이거 FTX 네, 사태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원화 채굴이라고. 네네네.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 받는 네. 원화로, 이거 원화 채굴이라고 하는데. 네, 잠시 다시 이제 본업이나 네, 그렇게 네.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FTX 사태에 대한 국내 피해가 뭐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적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FTX 사태에 대한 뭐 파장이 사실 그 업계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 그렇죠. 뭐, 왜냐하면 네. 뭐 최근에 당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국내 암호화폐 규제는 네. 크게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업권법이라고 해서 네. 가상자산 업권법을 네.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네.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금법을 위시한 그 여러 가지 규제책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제일 먼저 잡혔던 헤드라인 이제 사건 터지고 국내 언론들이 제일 먼저 잡았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아, 국내 거래소도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근데 국내 거래소는 위험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고객 자산이랑 일단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콜드 월렛에다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고객 자산을 유용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환경 네. 자체가 그리고 이 이제 한국 금융의 특징이 이제 관치인데 네. 금융당국에서 거래소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뭐라고 합니다. 못하게 해요. 네네. 그러니까 FTX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계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네. 사실 국내 거래소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네네. 어쨌든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업권법은 이제 지능법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지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 1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최근에 이제 연내 뭐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FTX 사태가 터지자마자 지능법은 무슨 지능법? 네. 규제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네. 얘기가 대번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제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그 규제책 추가되는 규제책들도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령 암호화폐 공시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테라 관련된 문제 네.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제 뭐 우리 보통 K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어떤 국내 거래소 한 군데만 상장되어 있는 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네. 네. 김치코인. 네. 김치코인인데 이제 뭐 해서 팔고 나서 AS가 안 된 이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네. 시세 조작이나 이런 의혹들이 네.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아마 규제 자체는 예전보다 더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 직전까지는 뭐 국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산업이나 뭐 크립토 씬에 다소 이제 당국이 좀 너무 심각하게 좀 제어를 많이 한다. 뭐 그런 게 업계 전문가들의 좀 하소연? 네, 이런 하소연이었지만 네. 이번 사태로, 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네. 규제였다. 네. 그런 식의 또 뭐 자체적인 뭐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좀 있던 걸로 그렇죠. 파악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업계에 이런 뭐 큰 변화도 좀 있지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짝 이제 다뤘던 이제 SAM 관련한 이제 뭐 프로젝트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아까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이제 뭐 솔라나 얘기하셨고요. 솔라나도 있고 뭐 세럼도 있고 네. 뭐 사실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거기 안에 뭐 NFT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M2 뭐 프로젝트죠. 뭐 스테픈도 있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고 뭐 NFT도 올라가 있고 엄청 다양한 사실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그 그냥 일선에서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네.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앙화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중앙화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플랫폼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플랫폼이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개발자와 지원이 있어야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모든 거의 2021년 이후에 커졌던 레이어원 프로젝트들이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주인이 있는 블록체인 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 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솔라나의 거의 이제 뭐 뒷배처럼 네, 네. 작용을 했었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약속했었는데 그런 투자들이 일거에 다 끊겼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개발 자금이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개발 자금이 없을 때의 문제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프로젝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전체가 네네. 그냥 붕 떠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개발 계속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당장 솔라나 보면 솔라나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지만 솔직히 이렇게 써보면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크립토를 아예 안 써본 사람들이 쓰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엔 돈이 들어가는데 네네. 사실 이 돈줄이 말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 전체적으로는 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견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솔라나 NFT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재정적인 조언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솔라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사실 이제 솔라나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네. 제 주변에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계속 나오니까요. 이더리움 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앱토스도 그렇게 식으로 또. 네, 앱토스는 또 이제 좀 다음 세대라고 해서 솔라나 네네. 킬러다 자기는. 네네. 앱토스가 죽이기 전에 솔라나가 이제 거의 좀 죽기 직전이니까. 아, 네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좋아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0년, 1000년, 만년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네. 투자할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더 네.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더 좋은 해결력을 가진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그런 코인들은 훨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네.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하락하다가 또 창펑자오가 내가 사실 생태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AMA에서 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솔라나가 이렇게 네네. 다시 가격이 네네. 네, 낙폭이 너무 네네. 이제 과했던 거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네, 그 사실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쨌든 다양한 코인들을 사실 뭐 투자업계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 코인 한 코인에 사랑에 빠지면 투자 실패가 하기 굉장히 쉽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홀딩 같은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판단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코인에 있어서는 좀 네네. 투자자들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더 그래서 예. 좀 따져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원래 2020년, 2021년 초까지만 해도 네. 뭐 한 개 뭐 3달러 막 이랬어요. 네네네.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솔라나 디파이와 NFT가 네. 떠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 문제, 네. 속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왔지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해결을 못했고. 네네. 하면 퍼지고 네네. 이런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곳이라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더 발전을 네. 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도 계속해서 그 샘 뱅크맨 프리드와 관련된 뭐 프로젝트든 코인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FT 사태 이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뭐 코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요. 이 FTX 사태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고, 뭐 파동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께 뭐 사실 이게 그 FTX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갑작스럽게 사실 제가 그렇죠. 이제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네.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 이제 모시게 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또 가지고, 또 그 다음에 FTX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도 좀 마치겠습니다. 예. 대표님 모시고 예, 좋은 시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구독자님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